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댓글대로 색칠공 푸 준비해봤어요. 오늘 색칠이 잘 되었으니까 조금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그럼 신비아파트 댓글대로 색칠공 푸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첫 번째 신비는 소영님 댓글대로 보노보노 버전으로 색칠해 봤는데요. 원래 제가 예시에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 보노보노는 입을 그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느낌을 낼 수 없어서 그림까지 그리면서 댓글대로 버전을 완성시켜 봤어요. 두 번째 하리는 상범님 댓글대로 하리를 레이디버그 버전으로 색칠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하리한테 레이디버그 버전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리부터는 눈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그리지 않은 연한 선 상태로 색칠해 봤는데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세 번째 두리는 사랑의 신비아파트님 댓글대로 두리를 하리 버전으로 색칠해 봤는데요. 확실히 두리랑 하리랑 남매라서 그런지 두리를 하리 버전으로 색칠하니까 진짜 하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하리 같죠? 네 번째 강림이는 멜로디 해피님의 댓글대로 강림에게 하리 옷을 입혀봤는데요. 아무리 강림이가 어떤 색이든지 잘 소화해내는 꽃미모라도 하리 버전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역시나 괜히 걱정했어요. 강림이는 하리 버전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파워레인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괜찮죠? 다섯 번째 리오니는 진아님의 댓글대로 백설공주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오늘은 강림이나 리오니 모두 다 여자 캐릭터의 색으로 칠하는 거라 색칠 시작할 때 엄청 걱정했는데 미리 보기에서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백설공주 버전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진짜 리오니를 백설 왕자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죠? 여섯 번째 혈안기는 뾰루링님 댓글대로 제 맘대로 색칠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벚꽃 버전 하느라 노랑색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서 노랑노랑하게 칠해봤어요. 일곱 번째 사름기는 영선님 댓글대로 사름기를 벨라 버전으로 색칠했는데요. 벨라가 옷이 흰색이라 사름기도 머리에 힘을 주고 옷은 회색 조금 사용해서 하얗게 남겼어요. 그리고 영선님, 전 고스트볼 X가 더 좋더라고요. 여덟 번째 벨라는 밀크밀크 초코님 댓글대로 벨라를 프리파라 소피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벨라는 원래 머리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건데 벨라 앞머리 하나만 색칠해서는 소피 느낌을 내기가 힘들길래 모자 부분도 머리색으로 색칠해봤어요. 아홉 번째 백이기는 초셰님 댓글대로 파스텔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사실 파스텔 버전이라고 해봤자 민트색이랑 연보라색밖에 없어서 솜사탕 버전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대신에 파스텔이라고 해주셔서 흰색으로 약간씩 그라데이션 해봤어요.
10번째 인큐버스는 1호님 댓글대로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1호님이 벌써 3번째? 4번째 나오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분들이 잘 추천 안 하는 캐릭터를 센스있게 잘 고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11번째 케르베로스는 소영님 댓글대로 신비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이거 솔직히 야심차게 왠지 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명암 주려다 망해서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칠했더니 조금 아쉽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엄청 열심히 칠했는데 부디 소영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12번째 만티코어는 자장예님? 자장님? 댓글대로 만티코어를 불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싶을 정도로 만티코어한테 불버전이 딱이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잘 어울리죠? 13번째 시드스는 정표님 댓글대로 솜사탕 버전으로 색칠했는데요. 시드스는 원래 몸색이 연보라색이라 머리를 연보라색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민트색을 머리에 쓴 건데 민트색을 머리에 쓰기 잘한 것 같아요. 그쵸? 14번째 슬렌더맨은 세경님 댓글대로 프리파라 라라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생각보다 슬렌더맨이 라라 버전이 잘 어울렸는데 피부색은 안 칠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15번째 바알제부분 진주님 댓글대로 물버전 가즈아 해봤는데요. 오늘 불버전 물버전 두 개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되었고 바알제부비 물버전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고스트볼 X의 탄생에서는 바알제붑이 약간 흑진기같이 아무 버전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6번째 송각씨는 어묵이님 댓글대로 세일러문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솔직히 세일러문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창피할 정도로 이게 세일러문? 싶긴 한데 한 0.1초 정도는 세일러문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17번째 네비로스는 나야나님 댓글대로 할리퀸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댓글 뽑고 색칠하면서 다시 보니까 두 개가 추천되었더라고요. 앞으로는 한 분이 하나씩만 추천해주신 댓글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엄청 열심히 칠했는데 부디 나야나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18번째 도안은 나래님 댓글대로 도안을 불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데색칠은 LOL 서프라이즈인 거 아시죠? 아직 댓글을 안 남기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댓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도안까지 마무리 해봤는데요. 오늘 색칠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